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를 보냅니다. 거의 5대5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10% 이상 국민 여론에 이겼던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의 대선 룰을 적용했다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과 당심의 그런 이반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첫 일성으로 슬로건을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고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지금 예비 후보께서 즉각 표절행위다. 이게 스타트업 기업을 대기업이 표절한 것 똑같다. 본인이 기득권의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전에 양해 한마디 없이 이게 표절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같은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수저의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는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찰로 쭉쭉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특혜를 받아서 벼락 출세를 한 검찰총장이 공정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성년들에게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제 정식 후보가 된 만큼 여러 가지의 그런 가족 전체가 일종의 비리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국민과 언론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실 멸망하게 된 게 스스로의 병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게르만 용병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용병대장 오케 아도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가지고 로마가 점령돼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출했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일종의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 데려다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고 홍준표 후보에 말맞다나 스스로 정말 자기들의 보수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키려했던 사람을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 대표를 뽑은 후 발생했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변화의 노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통해서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이것이 윤석열의 사당화됨으로써 철저히 보수 야당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해체되지 않을까. 용병대장 오케 아도르에게 멸망당했던 서르마 제국의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